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멀리 약 350m 전면에 서해바다가 조망되는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의 토지입니다. 면적 2790제곱미터, 약 844평의 계획관리지역 지목탑 한필지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하며 주택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한 곳입니다. 매매금액은 평당 23만원, 전체 1억 9,400만원입니다. 위치 좋고 조망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 자신만의 힐링 공간을 만드시거나 바다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용한 곳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특화된 펜션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제 토지로 안내하겠습니다. 어사항 선착장과 그 앞의 해변까지 물이 들어와 푸른 서해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어사리 포구 앞 주택 지붕의 붉고 푸른색이 깊은 바다색과 어울려 제법 예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푸르고 작은 산은 들녘과 어우러져 육지 안의 또 다른 섬과 같습니다. 소개해드릴 곳 주변의 토지들도 논은 논대로, 밭은 밭대로 제각각 농사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웃주택들은 서로의 생활을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에 접한 도로는 홍성과 천북을 연결하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마을 안까지 연결하는 길입니다. 산 뒤쪽으로 축사도 잠깐 보이고 양 측면에는 규모 크지 않은 축사도 살짝 보이네요. 뒤쪽의 축사는 지상에서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큰 영향 없습니다. 접근성 등 주변 여건을 보면 인근 바닷가와 서해안 관광지도 근거리인데요. 도보 5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어사리 포구, 어사리 노을 공원은 모두 도보 10분 내에 갈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으로 연결된 남당항과 국리항도 자차 5분, 10분 정도로 멀지 않은데 국리항으로 가는 길목의 속동 전망대도 7분 정도 거리입니다. 이 길은 보령까지 연결되어 천북 굴단지도 자차 10분이면 갈만합니다. 초등학교는 자차 3분 정도인데 도보로도 13분 이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중학교와 면사무소는 자차 10분 거리이며 고등학교는 20분 거리입니다. 홍성군청, 의료원, 역 등 홍성 시내는 자차 20분 내 거리입니다. 현 토지 위에서 눈높이로 둘러본 풍경도 시원합니다. 들녘 넘어 전면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밭작물을 심기 위해 갈아놓은 것도 보이는군요. 화면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토지 옆 야산에 서너 개의 산소가 있습니다. 적당한 면적에 위치 좋은 활용성 다양한 서해안의 토지를 찾고 계신다면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비농을 생각한다면 농업 경영체 등록도 가능한 면적이며 주택뿐 아니라 조망까지 보장된 근린 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멋진 계획을 수용할 토지를 찾고 계신 분,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